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즘에 대면 팬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 찬이 염색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까만 머리를 염색을 해서 다른 색을 잘 못하기 때문에 느낌이라도 보여드리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막방 주인데 우리 앨리스 대면 팬사 요즘에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무튼 우리 좀 상황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자주 보자고요. 이 머리하고도 또 팬사를 한번 갈게요. 아, 우리 탈색을 언제 해야지? 결심했어. 팬미팅 전날에 해야겠어. 오늘 착장은 쇼케 때 입었던 착장입니다. 약간 네이비 앤 화이트가 컨셉이라 은은한 이런 섹시한 see-through 망사 그리고 목에 아이스 체인. 아이 차가워. 얼음이 났어. 그리고 체인 하네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항상 무대에 올라가서 그 필대로 즉흥적으로 제스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올라갈 계획이고요. 무대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저 고등학교 때 영상이라고 이거. 와 대박. 내 친구들이랑. 앙상블. 내 친구들이랑. 이거 나름 퀄리티 좋아. 와 이거 진짜 몇 년 전이야 이거. 같이 와 이렇게 하잖아 거의. 형 거기로 시험 봤어요? 아니 이거 친구들이랑 그냥 심심해서 찍은 거야. 아 그래? 나 이거 시험 봤었어. 이거 형이네. 누구야 그 애들이 피시는 분? 네 그 고등학교 친구. 아 친구야. 귀여웠다 귀여웠어. 귀여웠다. 어우 나 오늘 얼마나 잘 러블링한데? 저 20분 뒤 이동 예정입니다. 20미닛. 그렇죠. 베레모사. 베레모사 크긴 해요. 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슬이 우리 이제 왔어.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2주 차고 이제 2주차가 끝나고 나면 1월달부터 치예요. 팬미팅까지 있는데 2월달에 안전하게 팬미팅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주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페이스 피어싱 밑에 그 체인 달린 느낌. 안녕, 여기는 더쇼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머리에 키스를 붙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너무 최고예요. 첫 방 때도 이렇게 브이로그 겸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두 번째도 찍어보네요. 오늘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머리 수정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잠깐 줌 알려드립니다.
이거요? 이거 팬들이 좋아해요. 이거 옛날에 그 하울링 때 파란 머리 때 많이 했던 머리잖아요. 긴 머리여야만 할 수 있는 머리. 그때보다 앞머리 더 길어서 지금 조금 불편하긴 한데. 눈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아, 살짝 보여요? 살짝 보이겠어요. 맨날 올려봤는데 오늘은 한번 내려봤습니다. 팬들이 오늘 더쇼 무대 보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거 체인 위치 바뀐 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엔딩을 오른쪽 얼굴로 끝내서 엔딩 때 잘 보려고 바꿨어요. 스타일링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이 거리를 미칠 정도로 보해 지켜가고 있는 걸 그곳에 네가 있는 걸. 좀 내려서 쓰라 그랬어. 내려서 쓰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 앨리스가. 아, 오케이 됐다. 내려서. 화이팅. 부탁해요. 네, 맞아요. 안녕. 안녕. 끝. 더 음료 빼고 땀만 좀 쉬고. 더 쇼. 여기 와서 이제 VR인데 VR은 그냥 마이크 빼고 왔대. 더 쇼 촬영 끝났습니다. 산호. 아, 오늘 멤버들끼리 모두의 엔딩이라서 한 명씩 다 하는데 새우버거 먹는 걸로 맞추자 이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앙 먹고 하트 총알 썼어요. 안녕하세요, 한세입니다. 오늘은 2주차 막주 M카 왔는데요.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네이비 의상과 블루, 그리고 여기 큐빅인데 크로노그래프 큐빅이에요. 저와 메이크업쌤의 아이디어입니다. 고글을 낄까 말까?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전날은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베이비 느낌의 문싱 복입니다.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됐다. 더쇼에서 이렇게 머리를 붙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과감하게 모량을 좀 늘렸습니다. 벡터맨 세준. 네, 벡터맨 세준. 오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옛날에 왔어요. 나중에 피스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 띄고. 마지막 임카운트다운. 네, 크로노그래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이마에 주름 생기는 것도 약간 외국인 주름이죠. 아, 되게 예쁘게 좀 해. 조명이 어둡더라고요. 산뜻하게 바꿨어요. 오늘 멤버들. 네. 오늘 뭐 막
아빠랑 제스처 그런 거 합니까? 활짝 웃겠습니다. 네, 활짝 웃는 걸로. 전문가님, 우리 메이크업 쌤이 또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셔가지고 눈썹 스크래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혹시 눈 칠 거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거요? 이게 두통 올 때 이런 거 딱 지우면은 두통이 가셔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거나 두통이 올 때 이 포즈를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다. 이번에도 퍼포먼스가 엄청 나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갑자기 또 긴 머리가 오랜만에 하고 싶어서 또 즉흥적으로 붙여왔습니다. 긴 머리가 아니라 피스를 올려서 수시 별로 없어서 딸 생각이에요. 손 좀 쉬고 어떤 컨셉이에요 오늘? 컨셉? 네, 오늘 컨셉은 이제 해심의 필살기 컨어풀착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준이와 함께 핑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역시 핑크는 최고죠. 아 그리고 인기가요 제작진 측에서 세준이와 저를 초딩즈라고 하길래 몰랐었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아. 오늘 전혀 아프지가 않아. 시간 빨리 흘러가네요. 아빠는 빨리. 그렇죠. 원래 2kg인데 제가 잘라달라 했습니다. 거의 다 죽어 나왔어. 자르고 잘랐어. 제가 의견이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사실 몇 시간 전에 제가 첫 방을 찍었는데 오늘 몰아서 다음 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첫 방을 녹화했는데 벌써 인기가요와 이별이라니 많이 아쉽네요. 아 이게 인기가요 그 PD님이 귀엽게 엔딩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죠. 제가 첫 번째 버전이 저희가 레이싱 착장으로 입었으니까 무전하는 그런 엔딩이랑 총선을 그런 엔딩을 찍었는데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맞아요. 병찬이 형이랑 지금 약간 커플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입었는데 오늘 병찬이 형이랑 특히 케미를 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갑니다. 녹화하러. 안녕. 네. 극강의 귀여움이다. 극강의 아, 귀여움. 발이 너무 아파. 이렇게 막방 녹화까지
끝을 냈네요. 네. 네. 어땠나요 이번 활동? 이번 활동 네. 저희 팬분들이 엄청 환호해 주셨어요. 맞아 맞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뿌듯할 따름입니다. 그쵸. 기다리고 기다렸던 앨범인데 이렇게 빨리 끝나버려서 너무 아쉽지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3부작으로 준비했었던 앨범인 만큼 두 번째랑 세 번째 앨범도 금방 준비해서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뭐 나름의 청량으로 그쵸? 저희가 나왔잖아요. 그쵸? 네. 저희가 준비한 청량이 앨리스 분들도 많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네. 굉장히 뿌듯한 것 같고 남은 저희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